보니까 목소리가 마땅히 갔네요. 안녕하세요. 어우, 주신 분 고맙습니다. 어우, 뭐 이쁘다고 뭐 주셔요.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노래 끝났는데요. 앵콜! 노래 끝났어요. 앵콜! 한번 내 얼굴이 개박거리같이 생겼지만 아까 우리 양재기 오빠보다는 내가 못 생겼지만은 사회생활 고따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빠야 할 때는 막 박수도 치고 앵콜 하더만은 한번 내가 개울 밖으로 같이 생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앵콜! 다시 차려, 경리! 그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어우, 나 안 그럼 삐질 뻔했어, 앵콜 안 나오면. 한번 더 할까요? 네! 네? 네! 이 동네는 잘 돌아가는데 이 집 구석도는 뭐 집안이 우한들이냐 대꼴은 안 하냐. 여기만 한번 더 갈까요? 네. 언니는 왜 안 왔대요? 언니 다 왔어요. 한번 더 갈까요? 네. 한번 더 갈게. 지금부터 제가 갑자기 목이 갑자기 잠겼는데 어머나 아, 나 이런 거 안 받쳐도 돼. 그래. 가자.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한 곡 갈게요. 아미새 노래 아세요? 네. 우리 고철이 된 우리 선생님의 노래 아미새. 그거를 1절은 아미새. 이제 마이크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2절은 우리 주부 가정 주부님의 애환이 담겨있는 노래로 가사를 편곡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뭐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라에서 내는 거 세금 있잖아. 세금, 전기세, 수도세, 오물세, 맞아? 그렇지, 물세. 그래, 물세.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두 번 등록금, 맞아 안 맞아? 그거를 내가 이제 편곡을 해서 1절은 아미세, 2절은 이제 그 노래를 한번 할게요. 됐어요? 갈까요? 여기는 경기도 서울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경상도 가면 됐나 하면 됐다 그래갖고 전라도면 됐는겨 이러면 됐어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니까 됐어요? 네! 가가요? 네! 가자! 가자! 자, 빠르게! 뒤로 걸어가세요.
치는다. 미워할 수 없는 세상이 남자의 약한 마음 여자 간다고 말만하면 눈물 흘리네. 너랑 여기서을 주는 아름다운 미세 다같이 전기세 수도세 그럭저럭 나오네. 아무나. 그리고 아버지, 그 아버지들은 다리를 꼬고 있으면 안 돼요. 다리를 푸세요. 다리를 벌리고 있어야 돼요. 앵콜이요? 알았어요. 앵콜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남자들은 다리를 꼬고 있으면요. 그 중앙에 있는 우왕청심으로 두 알이 깨져요. 그러니까 항상 벌리고 있어야 돼요. 어머나, 앵콜이요? 어머, 뭐, 얼마나 주라고요? 어머나, 그 오빠. 아, 안 보이게. 누가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럼 쟤네들도 안 보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 쟤 뭐 안 봤어, 안 봤어. 쟤네들도 안 봤어. 뭐? 정민아 주지 말지. 그건 내 게 아니고 우리 모정이 언니 거라서 부르면 내가 잘려. 아, 조금 더 나올 거야. 아, 나와, 나와. 에이, 해피리면 저처럼 내가 모정의 뭐 언니 그 매니저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매니저잖아. 아, 조금 있다가 그 지금은 모정이 죽었어. 지금 안 나와. 조금 있다 나와야 돼. 조금 있다 나올게. 머리에다 꽂아요. 아, 꽂아요? 알았어요. 아, 잠깐만. 이거 그러면 내 거 아니잖아요. 정혜야! 정혜 어디 갔냐? 너 일로 와. 너 좀 이따가 이거 너 정혜나 주지 말자. 너 불러라. 어, 지집이야. 너 팬이 왔다. 받아. 괜찮아. 너 거야. 받아. 괜찮아. 그 대신 하나는 수수료 내 하나만 주라. 그래, 알았어. 아, 진짜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건 제가 아직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우리 그거는 원래 실제 그 가수분이 들어야 돼요. 그거는 듣고 저는 뭐 그러니까 정이나 주지 마지. 그거를 본 직접 좀 더 부른다고. 오빠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급해? 소주 먹었어? 지랄 그럼 소주를 먹지 말고 맥주를 먹지. 뭐 이렇게 그 소주를 먹어서 그래. 맥주를 먹지. 맥주를 먹으면 안 급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 끝나고 바로 모정의 누나 부를게, 부를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어씨. 나는 또 좋다가 말았네, 지랄하고. 에, 치즈베야. 너 나오지 마. 들어가 있어. 어우, 치즈베. 나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고 우리 정혜 언니 나올게요. 그리고 오빠들은 남자들은 이 가랭이를 오물고 있으면 안 돼. 항상 가랭이를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돼. 그 중앙에 있는 게 깨져. 그리고 여자들은 항상 가랭이를 오물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아랫두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앉아있는 품만 보면 언제인지 다 알아. 저렇게 박수 한번 주시고 준비됐으면 자 차렷!